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담당 판사가 최순실 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이 법원과 담당 판사는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 재배당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 김도형 기자입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 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독일 교민에게 처음 최순실 씨를 소개하고 독일에 정착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이 부장판사의 장인인 임모 박사였다며 우연이라도 공정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임 씨는 최 씨를 직접 본 적도 없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 임 씨는 1970년대 최순실 씨가 독일로 갈 때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전화가 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동포를 소개시켜 준 것이 전부라며 최태민 씨는 식사 자리에서 한번 보긴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엔 최 씨 일가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임 씨는 1975년부터 맡아온 정수장학회 이사직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전까지 장인이 최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. 법원은 현재로선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. TV조선 김도영입니다.